할렐루야. 오늘은 가정 그 자리가 있어 소중한 달 5월의 넷째 날입니다. 잠언 23장 13절과 14절 말씀으로 광야에서 자녀 사랑 어찌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불리우며 잠언 구성 중 세 부분 정도가 솔로몬의 잠언집으로 분류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도노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아들들아입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압살롬의 아픈 가족사를 보고 자랐으며 주변국과 화친 정책을 추구하여 후궁이 700, 빈장이 300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식의 이름을 모두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음을 봅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처럼 솔로몬의 사는 날 동안 자녀들로 인한 고민이 깊었고 적정한 징계와 훈계를 하지 못한 후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반중으로 솔로몬은 아들들아를 연발했고 50회 정도 징계나 훈계를 사용했습니다. 강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징계나 훈계, 꾸지람을 적게 하지 못한 후회를 읽을 수 있습니다. 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경외함의 이유를 훈계할 수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적절한 징계와 훈계, 가르침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에게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해야 진정한 사랑일까요? 자녀의 출생, 성장, 분가에서 사는 동안까지 부모의 근심과 걱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 역시 솔로몬의 잠언으로 훈계하되 심지어 채찍으로의 징계까지 해야 하고 적기에 징계, 제한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그 영혼으로 음부에서 빠지게 할 수 있다고 경계합니다. 물론 부모의 모든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 영혼으로 최악의 상황과 연결된다고 단정적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교회 사원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광야 같은 불편함 속에 동행자로 있는 이유를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는 거룩한 여정의 의미를 유산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비록 광야 도상에 있지만 회피하고 면피하는 지혜보다 하늘 소망의 이유를 믿음의 유산으로 전수해내는 신앙 전달자의 부모 세대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의 개혁 거친 여정에 동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 말씀 안에서 연단과 소망, 견딤에 대한 이유를 답하는 사랑을 견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화려함이나 유명세, 현세적 안정감을 뒤로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멸시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말씀에서 벗어난 불의를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며 하나님 편에서는 공의를 선택하는 지혜를 주소서. 그리하여 훈계하는 사랑과 순종하는 존중이 연합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